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술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객단가라는 것입니다. 객단가는 오시는 손님 한 팀에 대한 평균 매출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분이서 오셔서 3만원을 먹었다 그러면 그분의 객단가는 3만원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0팀 정도 왔는데 내 매출이 30만원이면 평균 객단가가 3만원이 되는 거죠. 저 같은 동네 상권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객단가가 중요합니다.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20팀, 30팀 손님을 많이 받아서 회전율을 높여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번화가는 어차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뜨내기 손님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동네 장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오신 손님을 또 오게 만들어야 되고, 지나가는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 거의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리가 휑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오래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저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오시게 되면 오래 앉아 계십니다.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계세요. 뭐 많게는 4시간, 5시간씩 계시는 손님들도 있는데 자리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 머물게 되죠. 스몰비어 같은 경우에는 여름 시즌에 손님들이 왔다가 빨리빨리 마시고 빨리빨리 나가줘야 또 다른 손님을 받고 해서 계속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9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석이 되면은 그날은 매출이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득이 앉아서 술을 마셔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나간다 한들 2차, 3차로 갈 그런 매장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래 머물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매장은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체를 받기 위해서 칸막이가 없는 테이블도 있는데, 사생활 보호 개념의 칸막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자주 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오래 머물게 하려면 편안한 자리와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런 칸막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저희 매장은 어쨌든 주 고객층이 30대에서 50대이기 때문에 젊은 20대 학생들보다는 좀 더 연령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단점은 뭔가 하면,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오래 머무시는 손님들이 간혹 계세요.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에 안주 만 원짜리 한 개 시켜놓고 4-5시간씩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손님이 많이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 9개지만 회전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팀들이 뭐 한두 팀 있다고 해서 그날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더 많이 드셔주시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가게들은 회전이 안 되면은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로 와닿겠죠.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을 받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죽치고 있으면은 조금 속상한 마음은 들겠죠. 하지만 저희 매장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드 메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나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드 메뉴는 개발하기도 쉽고 손님들이 주문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굉장히 높죠. 금액은 작지만 사이드 메뉴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신메뉴로 출시하기에도 굉장히 쉬워요. 사진도 그렇게 크게 고퀄리티로 찍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고 프린트 하셔서 테이블에 다 붙여 놓으시면 충분한 주문이 들어옵니다. 맛에 대해서도 크게 손님들이 호불호가 갈리지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물론 본인이 드셔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정말 이 정도 음식이면 판매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사이드 메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객단가를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트 메뉴를 저렴하게 한번 출시를 해보세요. 메뉴판에 크게 세트 메뉴를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세트 메뉴를 판매를 하세요. 첫 번째 맨 위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격대별로 세트 메뉴를 적으시면 아마 두 번째 세트 메뉴가 가장 많이 나갈 거예요. 두 번째 세트 메뉴가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구조로 만드시면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저렴한 세트 메뉴이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가격은 있지만 나에게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세트 메뉴를 구성하시고 3번은 조금 가격이 센 세트 메뉴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2번 세트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사항인데 저는 그런 것들로 해서 세트 메뉴를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술과 안주를 묶어서 판매를 할 때도 있고 안주와 안주를 묶어서 판매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세트 메뉴들은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사에서 그런 세트 메뉴들이 없다면은 본인 자신이 만들어서 판매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값비싼 술을 한번 취급을 해보세요. 스몰비어나 일반 포장마차 그런 분위기의 술집들은 값비싼 술을 취급하기에는 분위기가 안 따라준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값비싼 술을 한번 취급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몰비어라면 좀 비싼 맥주, 병맥주를 가져다 놓으신다든지 포장마차면은 양주를 가져다 놓으세요. 분명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15만원짜리, 16만원짜리, 18만원짜리 사케를 누가 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케들이 다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주도 갖다 놔봤는데 양주도 판매가 되고요. 소주 한 병에 보통 4천원, 4,500원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 술 사케는 한 팩에 3만원, 4만원씩 합니다. 그런 술을 누가 마실까 저도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들 사 마십니다. 그 맛에 한번 빠져들게 되시면 다른 분들을 소개해서 오시기 때문에 사케 판매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소주랑 맥주 파는 것보다는 사케 파는 게 마진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는 비결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물론 인터넷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지만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중에 가장 본인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고르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장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본인도 만족하고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